스마트 강의 장치에 대한 이야기 이 스튜디오 와이 스튜디오를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스마트 장치의 강의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보도록끔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림이 이번에 새로 출시한 이 스튜디오를 삼성 노트북을 통해서 다소 마이크가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6만원짜리, 7만원짜리의 슈어 마이크를 써서 노트북 인풋으로 직접 강의를 하고 있고 카메라는 로지텍을 써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 노트북 카메라도 괜찮지만 좀 화질이 제가 좀 덜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서 100불짜리 로지텍을 써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삼성 노트북에 설치하고 화면에 장면을 파워포인트로 올려서 바꿔가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치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만 보면서 강의 자료 지금 여기 있는 이런 파워포인트와 강사를 같이 보는데 발표 자료를 크게 보거나 또 선생님과 같이 보거나 혹은 이렇게 강사를 크게 보는 선생님을 크게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안경에 이렇게 반사가 돼서 조금 눈에 이상한 것이 보이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스마트 강사, 스마트 강의, 그래서 스마트폰이 교실이 되는 의미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칠판이 없는 교실이 있었던 시대와 칠판이 있었던 200년 동안의 교실 제가 구글에 찾아본 바에 의하면 210년 정확하게 된 이 칠판이 있으면서 선생님들이 연사가 되고 배우가 되고 강단에 서서 설명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칠판 위에 프로젝터와 노트북, 컴퓨터, 파워포인트가 나오면서 칠판은 이제 단순한 그림과 글씨를 쓰는 것만이 아니라 스크린을 통해서 멀티미디어 정보가 보여지는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지고 교실이 커지고 강의실이 커지는 시대를 맞이하였다가 2010년도 이후 네트워크와 스마트 장치, 이제는 HD에서 4K로 넘어가는 엄청난 화질의 스마트 장치들이 세상에 출현하면서 우리는 교실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강의를 새로 생각해 봐야 되는 스마트 교실 교육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실은 항상 칠판이 있는 것을 의미했고 교실에는 선생님과 또 선생님이 보여줘야 되는 프로젝터 내지는 칠판이 있는 것이 교실이다라고 보면 스마트 스크린을 통해서 보는 강의에는 선생님과 칠판이 함께 주어지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는 것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그 화면에는 상대방이 스마트라는 공간을 떠넘어서 이제 저쪽에 있는 다른 학생들이 보여지는 다른 교실이 보여지는 양방향 수업이 일어나는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 강의를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파워포인트를 여러분이 프로젝터 스크린 보이기 위해 사용하는 툴이라고 하면 여러분 노트북에 이제 이 e-studio를 설치하게 되면 선생님과 선생님이 말씀하려는 강의 내용이 이제는 함께 보여짐으로써 그것이 스마트 세상 다른 곳에 유튜브를 통해서든 스카이프를 통해서든 혹은 구글을 통해서 보내짐으로써 우리는 바로 스마트 강의가 이뤄지는 시대가 됨으로써 강의실 안의 교실이 강의실 밖으로 변해가는 시대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실의 세대 이제는 교실의 강의를 들으러 또 교실의 강의를 하러 가지 않아도 우리가 새로운 강의가 만들어지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한 시대에 요즘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거꾸로 교실 수업. 만약 선생님 강의가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강의실에 와서 강의를 하지 않아도 집에서 이렇게 간단히 마우스로 크기만 조정하며 슬라이드를 바꿔가면서 강의를 하고, 그것이 한 번 강의하면 다시 강의하지 않아도 한 선생님이 강의하면 다른 선생님이 활용해도 되는 강의가 된다면 우리는 바야흐로 스마트 교실 시대가 되고 스마트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강의실 안에 있던 강의가 강의실 밖으로, 그 시대에만 사용됐던, 그 시간에만 봐졌던 강의가 영원히 지구 역사와 함께 남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새로운 스마트폰의 강의가 이제는 가능하게 된 이 스튜디오 기술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